온라인 쇼핑몰 티몬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약 1,700억 원입니다. 위메프는 지난 24일 밤부터 본사에 몰린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환불을 시작했고 티몬도 오늘 새벽부터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. 두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 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대통령실은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비해 중소 입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긴급 경영 안전자금 지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.